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씨의 전두환 찬양 발언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시민을 우롱하고 짓밟은 윤석열 예비 후보가 무슨 의도로 광주를 방문하겠다는 것인지 광주 시민은 이해할 수 없다며 광주 방문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5.18 운영 전두환을 찬양하는 것도 모자라 개사가 사진으로 또 한 번 광주 시민을 우롱하고 짓밟은 윤석열 예비 후보가 도대체 무슨 의도로 광주를 방문하겠다는 것인지 광주 시민은 이해할 수 없다. 또 윤석열 후보가 당장 해야 할 일은 5월 광주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광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광주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광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여주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전두환 찬양 발언에 이어 개사과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자 광주를 방문해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